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 개선 사업에 경북에서는 13개 지구가 선정돼 역대 가장 많은 1,330억 원의 국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. 포항 내평 지구 등 신규 착수 지구 7곳 519헥타르에는 국비 775억 원을 투입해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해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. 안동, 안교, 상주, 소암, 예천, 고평 등 기본조사 대상 지구 6곳 631헥타르에는 555억 원을 투입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. 배수 개선 사업은 배수장, 배수문, 배수로를 설치해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.